Hey there, buddy. It's just me again. Came into my mind last night, so I'm just checking in. 안녕하세요, 아야입니다. 벌써 이제 단풍이 다 져가지고 막 날리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잎사귀가 다 떨어지기 전에 단풍 캠핑 즐기러 왔어요. 옷도 단풍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풍나무 아래에 있는 데크 사이트에서 캠핑을 할 건데, 예전에 캠핑을 해봤던 사이트인데 크기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챙겨왔거든요.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어두워지기 전에 이 예쁜 단풍들 조금 더 보려고요. 지금 딱 제가 서 있는 이 모습 딱 포토존 같지 않아요? 완전 예쁘죠? 이 사이트는 예약창에는 없고 전화로만 예약이 가능한데, 저번에 처음 저 사이트 갔을 때는 겨울이어가지고 꼭 나뭇잎 있을 때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오늘 너무 좋을 때 왔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새로운 촬영 장비를 추가했는데 그거 연습을 할 거예요. 뭐냐면 짜잔, 드론이에요. 여러분 이제 더 역동적인 아야 캠핑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계속 벼르고 벼르다가 결국 살 것 같아서 구매했어요. 촬영할 수준은 안 되고 오늘 비행 연습 한번 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건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쉬고 있어 여기서. 빨리 촬영해보고 싶다. 지인 중에 드론 잘 아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배우러 가려고요. 파이팅! 저는 이제 예쁜 풍경 보면서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고기.
달군 다음에 살살살살 기름을 둘러가지고 태워줘요. 그러면 코팅막이 생겨가지고 음식물이 달라붙지 않아요. 오늘 고기는 요거 삼겹볼살 먹을 거예요. 컴트리팜에서 보내주신 국내산 프리미엄 특수 부위인데 요 육질 보이시나요? 품질 좋은 국내산 돼지고기를 깨끗한 작업 환경에서 도축을 해서 급냉을 했다는데 먹기 좋게 슬라이스 되어 있고 소분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어디서든 깔끔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 캠핑 오기 전에 한번 맛을 보고 왔는데 맛없으면 안 되니까. 와, 이거다. 평소에도 꼬들살이라고 하는 특수 부위를 좋아해서 캠핑 올 때 사와서 먹는데 컨트리팜은 종류도 다양하고 또 금액 대비 퀄도 괜찮아서 이제 정육점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뒷고기 모듬도 있던데 다음에 그거는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사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간다! 이거 짜모! 듣기로는 해가 지고 드론이 날리면 불법이래요. 밥 먹은 거는 이따 정리하고 이거부터 빨리 한번 날려볼게요. 심장이 벌렁벌렁하네. 심장 떨려서 많이 못하겠다. 오늘 연습 끝.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촬영할까요? 지금 뭐해? 뭐 줄까?
여기 맛집이라고 소문났니? 아까 캠핑장으로 출발할 때 먹다가 남은 간식 미니 붕어빵. 원래 아침도 안 먹고 캠핑장에 와서 먹는 게 첫끼라서 아, 좀 힘들 때는 출발할 때 요런 거라도 사와서 먹으면서 와요. 그래서 요거랑 콤부차 이것도 같이 마시려고 컵 찾으니까 오늘 컵을 안 들고 왔네요. 근데 패딩 입고 있으니까 좀 웃기네. 옷을 갈아입을까? 나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가버려서 동계 캠핑은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요즘은 도착해서도 후다닥 빨리 세팅을 하려고 해요, 노력을. 옷은 결국 갈아입었어요. 내가 봐도 패딩이 패딩은 너무 웃기더라. 친구랑 연락해가지고 바로 내일 가가지고 드럼 배우기로 했어요. 빨리 해야 저도 촬영도 익숙해지고 또 예쁘게 촬영한 거 여러분한테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언능언능 배워올게요. 카메라 서비스 센터도 한번 가야 되는데 요즘 좀 상태가 약간 이상해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카메라도 두 대 쓰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 그래도 드론 샀잖아. 그치? 그래. 드론 샀잖아. 조금 쉬다가 이따가 저녁은 숯불을 가지고 왔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가지고 왔는데 달궈서 고기 구워 먹어볼게요. 오늘 전기장판은 없어요. 난로면 될 것 같아가지고 안 깔았습니다. 이거는 간지용 베개, 이거는 건강 베개, 경추 베개 짱짱. 제일 편해. 그냥 이렇게 10분만 누워 있어도 편해요. 강추. 저녁 준비 끝. 메뉴는 관자살인데 담백한 부위라서 숯불에 구우면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 진짜 오랜만에 사용을 해서 조금 설레네요. 근데 이게 있으니까 따뜻해. 오늘 아까 보니까 밤 기온이 4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이 날씨가 될 일이가.
채소불에 구우니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자주 써야겠다. 탄산 첫 모금 넘길 때 짤국질 나오는데 나만 그래요? 다들 그렇나? 부위만 조금 다르다고 식감도 다 달라서 너무 신기해. 이것도 생긴 거는 퍽퍽하게 생겨가지고 담백하게 맛있어요. 살 안 찔 것 같아 이거. 다이어트 할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찌개나 볶음밥 같은 데 넣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저런 화로를 이용해서 뭐 음식을 먹기도 하고 불멍도 하기도 한데 잘 때는 절대 내부에 놔두면 안 돼요. 불이 꺼진 것 같다 해도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꼭 바깥에 놔두고 주무셔야 됩니다. 영영 주무시는 수가 있어요. 큰일 나요. 저는 이제 씻고 올게요. 씻고 오면 카메라 못 켜는데 마지막 인사인가. 일어나자마자 주위에 산책 좀 하고 있어요. 밤이랑 새벽까지는 입김 나올 정도로 추웠는데 그래도 아침 되니까 약간 쌀쌀한데 기분 좋은 온도라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밤이 확 깨네.
옆에서 잔잔하게 물소리가 계속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 요거 마시고 이제 마무리 정리할게요. 오늘은 대망의 드론 배우는 날이니까 정리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잘 배울게요. 마지막 가을을 잘 즐기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